시간을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내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옆에 사회복지사 김진학, 이하 내용을 받습니다. 등록회 사회복지사 임성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발전을 위한 헌신과 열정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16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장재훈. 등록회 사회복지사 박은구, 이하 내용을 냈습니다. 등록회 사회복지사 박순성, 이하 내용을 냈습니다. 원순 시장님께서는 취임 후 복지특별시를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하셨으며 서울사회복지사의 권익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이는 서울사회복지사 모두에게 큰 힘을 시장님 되겠다 소문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 앞으로도 30년이 되셨으니까 앞으로도 청년의 연적으로 앞으로의 30년 이렇게 해주신 바라고 또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서울시도 이 사회복지사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거버넌스를 잘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서울시를 정말 복지특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의 열정으로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사회경제적 약자들과 함께 시민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협회가 되겠습니다.